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제이 커틀러의 2013년도 복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6년간의 기나긴 경쟁 끝에 로니 콜먼으로부터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온 제이 커틀러의 앞날은 장창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제이 커틀러의 4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은 정말 치열하게 얻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200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덱서 잭슨에게 내준 이후 제이 커틀러는 2009년도 화려한 복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지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2006년도, 7년도, 9년도, 10년도 4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낸 제이 커틀러는 2011년도 시합 3주 전에 2두 부상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쟁자인 피리스에게 챔피언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꽤나 큰 2두 부상으로 제이 커틀러의 다른 근육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했던 제이 커틀러는 2012년도에는 부상으로부터의 회복과 본인의 사업을 번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이 커틀러가 보디빌딩 역사에서 전 챔피언이란 이름으로 잊혀져갈 때쯤 제이 커틀러는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의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복귀 소식에 많은 팬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딩 피트니스에서 가장 큰 회사 중의 하나인 보디빌딩.com에서 제이 커틀러의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준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글 자막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굉장히 훌륭한 다큐멘터리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자세의 제이 커틀러를 볼 수도 있지만 제이 커틀러의 가치관과 인간성을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라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쥘 것이라는 제이 커틀러의 말도 있었지만 제이 커틀러는 사실 팬들을 위해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으로 인해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제이 커틀러가 다시 한번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렸고 제이 커틀러의 모습은 과거의 전성기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이 커틀러의 다이어트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이 커틀러의 근육의 사이즈는 과거 영광의 시절에 비해서 너무나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제이 커틀러의 단점으로 조명되던 오블릭이란 근육이 더욱더 커지면서 제이 커틀러의 모습은 둔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이던 2009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이 커틀러의 하체와 팔 근육의 사이즈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다이어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이 커틀러의 2009년도의 볼륨감은 2013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과거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눈에 띄게 작아진 사이즈로 인해서 좌측의 숀 로든이나 우측의 덱서 잭슨에 비해서 압도적인 사이즈를 보이던 제이 커틀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위부터 6위의 순위를 가르는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지만 제이 커틀러는 우측에 보이는 데뷔전을 치른 빅라미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제이 커틀러가 받은 6위라는 순위가 정관예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6년간 로니 콜먼과 경쟁하면서 받은 4번의 2위, 2008년도, 2011년도 각각 받은 2위, 총 6번의 2위를 기록한 제이 커틀러는 4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낸 선수입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1위 혹은 2위만을 기록했던 제이 커틀러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 트포이 채널을 즐겨보시면서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겐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